시가위생사 제3회 기출유형문제 2교시 8번 문제입니다. 칫솔질과 관련된 치경부 마모증 서비컬 어브레전의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칫솔질의 횟수, 칫솔질의 시간, 칫솔질의 속도, 칫솔질의 진행 방향 모두 맞는데 5번 불소가 포함된 세치제는 치경부 마모증과 무관하고 오히려 마모력이 강한 세치제를 사용하는 것이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칫솔의 강모의 길이, 그 다음에 칫솔 자체의 강모의 강도 등도 칫솔질과 관련된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5번.